안녕하세요. 동부원리사역자 김은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원리의 후편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섭리는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타락인간은 사탄을 분립하고 원죄를 벗으려면 참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 아담과 해아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것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원죄를 벗고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탄감 복귀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어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해아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아의 후손들도 역시 중간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실까요?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됩니다. 아담 가정이 이러한 중간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제물을 뜻맞게 바치는 것으로서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도리어 사탄이 그들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감 복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탄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실된 명예나 직위나 건강 등을 원상대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찌되어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들이 다시 서로 사랑하던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서로 사과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탄감 복귀라고 하며 탄감 조건을 세우는 조건을 탄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탄감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를 탄감 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감 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할까요? 첫째는 동일한 것으로서의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된 것과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세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상이나 상환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내지 25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되었던 것보다 작은 가치의 탄감 조건을 세워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라는 극히 작은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거쳐 다시 살았다는 구원의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또 물에 의한 세례를 받았다는 탄감 조건으로서 예수님과 성신에 의하여 중생된 입장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만찬에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로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는 커다란 가치의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다 큰 것으로서 탄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실패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바치는 헌제에서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의 탕감 조건은 가중되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뜻맞게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 40년을 광야에서 표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떠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선민의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앞서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순교 종교가 된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할까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어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을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살펴보면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원래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반대의 경로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인물이 되어야 했었고 그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더라면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체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제일 축복이었던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 조상이 세우지 못하였던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그를 위한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도 이러한 중심 인물을 찾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유랑돌과 세례요한 등을 부르셨던 것도 이를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것을 위한 조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말씀을 불신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된 인간은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하는 조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이전 시대에 있어서는 제물 또는 그것을 대신한 방주 등의 만물이 조건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말씀 또는 그것을 대신한 법궤나 성전이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는 복음의 말씀이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조건물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를 예. 수고하셨습니다.